대성님의 선수들의 이 동기부여 자극을 상당히 또 많이 한 걸로 전 이야기를 들었어요. 네, 선수들의 이 갈망 그리고 간절함을 깨운 그 감독님만의 비결이 또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? 먼저 선수들한테 제가 믿음을 먼저 줘야 되겠다라는 게좀 강했고요. 그만큼 신뢰가 있어야지 제가 선수들한테 좀 강한 훈련을 주문을 하더라도 먼저 선수들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먼저 선수들한테 신뢰를 먼저 주려고 많이 노력했고요. 네. 그것이 또 우리 선수들이 또잘 따라와줬고 또 우리 선수들이 이게 프로팀이 장단이 되었기 때문에 꼭 우승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갈망과 열망, 절실함이 한꺼번에 저 선수들하고 일심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네. 단식, 개인전, 개인복식을 다 우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모든 것이 또 간절했고 또 타이밍도 잘 맞았고요. 임종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 단식도 첫 우승이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임종원 선수는 지금 실업팀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있는데 우승을 한 번도 못했고 첫 우승이라서 예. 너무 남달랐고요. 또 개인복식과 단체전까지 3관왕을 했는데 예. 이 기쁨을 또 임종원 선수가 좀 하루 동안 좀 누렸으면 좋겠고요. 또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네. 또 그만큼 또 보완해야 될 기술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또 여기서 저희들이 만족하지 않고 또 다가오는 또 국제대회 그리고 내년 세계선수권대회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또 차분하게 열심히 할수 있도록 노력해 예. 보겠습니다. 감독님이 말씀 들어보니까 감독님이 이 선수 한 명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선수가 잘하면 우리나라가 빛나잖아요. 거기까지 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네.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탁구가 지금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또 남자 탁구 하면은 우리 한국 그래서가 될수 있도록 네. 또 과정에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 누구나 다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노력보다는 더 남들보다 배로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게 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좀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저 또한 선수들한테 신뢰 줄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독님 축하드립니다. 네, 네. 고맙습니다. 오늘 그 경기가 매